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관으로 꼽히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타계했습니다. 자국 이익과 강대국 사이의 세력 균형을 우선시하는 철저한 실리주의 외교로 냉전시대 국제 질서를 재편했다는 평가를 받죠. 한반도 평화와도 밀접한 인물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외교계의 거목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하다 1969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발탁된 키신저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국무장관을 겸직했습니다. Secretary Kissinger really set the standard for everyone who followed in this job. I was very privileged to get his counsel many times, including as recently as about a month ago. 냉전 시기 이른바 핑퐁 외교로 1972년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양국 수교의 물꼬를 튼 건 키신저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키신저 博士是中国人民的老朋友，好朋友，是中美关系的开拓者和建设者。 같은 해 미국과 구소련 간 전략무기 제한협정 협상을 주도해 긴장 완화를 이끌었고 베트남 전쟁 종식에도 이바지하며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I want to tell you all how much it has meant to me and that I'll never forget you. Thank you. 키신저는 1975년 유엔 총회에서 남북 미중 사자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공직에서 은퇴한 뒤에도 수차례 한국을 찾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는 당시 정상들을 예방했습니다. 실리를 위해서라면 협상과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키신저의 외교 철학에는 뜨거운 찬사만큼 냉혈한이라는 비판도 따라붙었습니다. 미국의 베트남 캄보디아 대규모 폭격과 칠레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동티모르와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을 묵인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20세기 현대사 산증인의 별세 소식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세계 각계 인사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